큰 영감. 지금 즉시 입궐하라는 하매에 계셨네. 예? 이게 무엇입니까, 상선영감? 전하께서 자네에게 내리는 것이네. 자네가 입궐할 때 입을 옷이야. 하지만 이건 제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선영감. 이건... 딸이! 딸이! 딸이, 동이가 옵니다. 드디어 동이가 와요! 이거 동이 그 녀석... 지말로 이 호랑이 굴로 기어 들어온다는 것이냐? 저 근데요, 다리.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당연하지. 지말로 이 호랑이 굴로 기어 들어오는데 뭐니? 이렇게 질질 끌려오대. 그게 아니라요. 옷이, 그러니까 동의 옷이. 옷이 뭐, 뭐 이렇게 막 밟히고 찢기고 그랬어?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동희가 입고 있는 옷이. 옷이 뭐, 이 자식아. 옷이 어떻게 됐단 말이야. 빨리 말을 해. 빨리 말을 해, 자식아. 지금 말하려고 그랬는데 별꼴이야. 어? 영달아. 영달아. 상전하납시오. 좋소. 경들이 원하는 대로 나인 천동인을 조사하는 것을 윤허하겠소. 방금 과인은 천동이란 나인의 의금부 조사를 윤허하였소. 허나 그 전에 경들이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 오늘 입궐하는 나인 천동이는 더 이상 감찰부의 나인이 아니오. 전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감찰 나인이 아니라니. 나인 천동이는 앞으로 그 아이 왕의 승은을 입은 궁녀로 그의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오. 전하, 승은이라니 그것이 무슨... 멈추어라.